game이 a book and a story yesterday. 그렇죠. 그럼 끊어보겠습니다. 누가 뭐 했대요? He가 gave 했대죠. Whom? What? Where? When? 됐습니까? 그러면 이 문장 가지고 그는 나에게 그 가게에서 어제 책 한 권을 줬다 이 말이죠. 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니까? 그러면 이거 가지고 내가 뭐 했다? 내가, 그렇죠. 내가 받았다. 이런 문장 하나도 나올 수 있고, 이런 수동태 하나 나올 수 있고, 또, 누가 뭐 했다? 책이 주어졌다. 왜이 수동태가 두개 나올 수 있냐? 얘도 목적어도 얘도 목적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내가 받았다. I was given. 그 다음 뭐 쓸래? 그렇죠. What에 대한 얘기는 a book. 이거 그대로 순서대로 쓰면 I was given a book at the store yesterday by him.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책이 주어졌다. A book was given. 그 다음 뭐 쓸래? 그렇죠. To me at the store yesterday by him. 됐습니까? 이게 사형식 문장의 수동태를 따로 배운 이유였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오늘은 5형식 문장의 수동태인데요. 5형식 문장의 수동태는 근데 포커스가 두 개로 나눠져 있었죠? 5형식 문장의 수동태는 왜 포커스가 둘로 나눠져 있었냐? 일단 뭐, 그 전에 5형식의 수동태 하면은 뭐가 생각나요? 네, 자, 제일 좋은 문법 공부는 방금, 자, 사형식 문장의 수동태 하면 뭐가 생각나요? I gave him a cake. 이 문장 가지고, he was given a cake by me. A cake was given to him by me. 이게 떠오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법이라는 건 무슨 규칙을 주절주절주절주절 말함으로써 익힐 수도 있지만 그건 너무 뭐 수학 공식이나 뭐 과학 공부하는 것 같고요. 우리가 언어를 배우고 있으니까 뭐 사형식 문장의 수동태 I gave him a book. 딱 그러면 뭐 he was given a book by me 하든지 또는 a book was given to him by me. 아 이게 이거였지. 그러면 5형식 문장의 수동태 하면 이런 게 생각나면 되겠죠. We 얘는 좀 생각나는 게 많아야 되는데 We call him Spider-Man. 지금 능동태죠 이거. We call him Spider-Man이 어떻게 될수 있다? He is called Spider-Man by us. 그러니까 He is called Spider-Man by us. 이게 할수 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또 어떤 것도 있냐 하면, 이런 문장도 있었죠? We told him to go there. 자, 5형식 문장 포커스 34에서는 여러분들이 총 3문장이 능동태 3문장이 생각나야 됩니다. 일단 5형식의 기본형이 좀몇 가지가 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뭐 call A, B, name A, B 이거 맞습니까? A를 B라고 부르다 이거 5형식이었죠? 대표적인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tell A to do A에게 뭐뭐 하라고 말하다 맞습니까? 그러면 we told him to go there가 우리는 그에게 거기 가라고 말했다죠. 그러면 그는 지시받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는 언제 지시받았다? 과거에 지시받았다니까 He was told. 그다음 뭐? 그렇죠. What에 대한 대답이죠. 무엇을? To go there. 그다음 뭐? 마지막에 By us. 됐습니다. 세 번째 5형식 문장의 세 번째 형태 She makes me sad. 이번 구조는 뭐? make a 어떤이죠? make a 어떤. 됐습니다. 5형식의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형태입니다. call a, b.
됐습니다. Tell a to do, want a to do. 그 다음에 뭐, 너에게 어떤. 그냥 나를 슬프게 만든다죠. 그쵸? 그러면 나는 되어졌다 이 말이죠. 무슨 시제로 되어졌어요? 그렇죠. 난 되어졌다. I am made. 어떤 상태? Sad by her. 됐습니까? 그러면 포커스 34도 5형식이잖아. 포커스 35도 5형식이었어. 포커스 35에 나오는 능동태 문장은 뭐였냐? 사역동사, 지각동사. CA do, make a do. 아시죠? 그럼 걔들은 왜 따로 배우냐? 걔들은 사역 동사일 때는 그렇게 목적어가 하는 동작을 동사의 원형으로 하지만 얘들이 뭐로 바뀐 경우? 수동태로 바뀐 경우에는 더 이상 뭐가 아니다. 동사의 세 번째 녀석은 뭐가 아니다. 동사가 아닌 입장 바뀐 어떤 시다. 그래서 다시 원래 능동태에서 do였던 녀석이 뭐로 표현돼야 된다? to do로 표현돼야 된다. 라면서 포커스 35에서 그렇게 배웠죠. 됐습니까? 자, 이런 것이 문제로, 이렇게, 문제라기보다는 익힘 과제로 쭉 나와 있습니다. 한번 잘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Doing yoga makes us healthy. 자, 아까 전에 했던 세 번째 형태죠. make a 어떤이죠, 이거. 그쵸? 일단, doing yoga makes us healthy. 뭐 하는 것이, 누가 하는 것이, 뭐 해준다, 만들어준다, 누구를, 우리를, 어떤 상태로, 어떠한 상태로, 무슨 시제, 현재 시제. 그러면 우리가 언제 되어진다? 우리가 현재 되어진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현재 되어집니다. 그렇죠. We are made. 어떤 상태? Healthy. 자, 이 단어, 이 어순을 헷갈리면 안 돼. 됐습니까? 내가 지금 가이드를 해주죠. 내가 이렇게 우리말로 얘기해주면 얘들, 선생님, 여러분들은 그동안 세뇌를 받았기 때문에 어떤 상태 이러면 여기 어떤 시차 갖고 자동으로 얘기하죠. 그것이 여러분들이 제 가이드 없이도 할 수 있고 여러분 풀이 있는 것들이 잘 맞아 들어가면 그게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잘 안 맞아 들어가고 뭔가 어순이 틀리면 내가 이 부분 좀 공부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되겠어요. We are made healthy. 그 다음에 뭐? By doing yoga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근데 by doing은 어디서 혹시 보지 않았나? By doing. 그렇죠. 뭐뭐 함으로써. 그러니까 by doing yoga가 뭔 뜻이에요? 요가를 함으로써. We are made healthy. 우리는 건강한 상태로 만들어진다가 아니고 되어진다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네, 그 다음에 사실은 we become healthy 해도 문장의 내용은 어떻다? 똑같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they call an elevator a lift in England 라고 했죠. 이번은 선생님이 아까 5형식의 예로서 5형식의 구조 세 가지 얘기했는데 몇 번째로 얘기했던 거야 이건? 첫 번째로 얘기했던 거죠. 그쵸? 뭡니까? 이번 구조는 call A, B죠. A를 B라고 부른다. 오케이. 그래서 English people call an elevator a lift 해도 될 걸. 여기 English로 붙였네요. 오케이. 그러면 누가 불리워진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누가 언제 불려져요? 능동태 시제가 뭐다? 현재니까. 수동태 시제도 당연히 현재죠.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불려진다 라는 얘기는 뭐야? An elevator is called. 그 다음 뭐 쓸까? A lift 하면 되겠죠. A lift.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이 그렇죠. In England. England by them 인데 이 by them은 굳이 쓸 필요가 없겠다. 별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지 않죠. An elevator is called a lift in England. Elevator is called. 불려진다. 뭐라고? A lift라고. In England에서. An elevator is called a lift in England. 됐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 있는 1번 문장에 문제가 몇 개야? 세 개죠. 그쵸. 5형식 문장에, 그러니까 사역동사나 지각동사 배우기 전 5형식이 딱 형태가 몇 개로 크게 나뉘기 때문에 지금같이 4AB. 됐습니다. 아, make a 어떤, 그 다음에 call AB, name AB, 그 다음에 이번 구조는 뭡니까? tell A to do죠. 됐습니다. He told me, 그가 나한테 말했죠. 뭐 하라고, 더 오래 머물라고, 좀 더 계세요. 라고 나한테 말했단 말이죠. 그러면 나는 지시 받았다, 난 들었다 이런 얘기죠. 난 언제 들었어요? 그렇죠. 난 과거에 들었다. I was told. 그 다음 뭐?
그렇죠. What에 대한 대답이죠. To stay longer 하라. 는 것은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지. 이거. 그가 나에게 더 오래 머물라 는 것을 말했다. 오세용법에 나는 들었다. 더 오래 머물라 는 것을 누구에 의해서? By him.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다음 문장을 능동태로 바꿨어라. 자, elect는 뭐였죠? elect. 그래서 구조는? 그렇죠. elect A, B였죠. call AB하고 똑같이. 됐습니다. elect AB. call AB하면 A를 B로 부르는 거니까 elect AB는 A를 B로 컨트롤하다가 되겠죠. 분리죠. 됐습니까? 그래서 he was elected class president by us. 오케이. 그래서 끊어읽기를 통해서 문장을 일단 분석하겠습니다. 누가 뭐 했다? 누가 언제 뭐 했다? 과거에 선출 당했죠. 그렇죠. what? class president. by whom? by us.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걸 능동태 뜻은 누가 뭐 했다가 됩니까? 첫 부분, 앞부분. 누가 뭐 했다? 우리가 언제 뭐 했다? 과거에 뽑았다. 누구를? 그를. 무엇으로? class president로.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뽑았습니다. 수동태에서 능동태 전환이라든지 능동태에서 수동태 전환할 때 여러분들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동사의 시제.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뽑았습니다. We elected. 그렇죠. We elected whom? Him. What? Class president. 그러니까 우리가 그를 class president로 뽑았어요. Elect AB의 구조죠. Call AB, Elect AB, Name AB. 괜찮아? 괜찮아? 안 물어보면 괜찮지. 알았어. 그 다음, The bottle was found empty by us. 하고 있습니다. The bottle was found empty by us. 누가 뭐 했다? 그 병이 발견해서 발견당했어. 언제 발견당했어? 그렇죠. 그 병은 발견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깨달아서 그러니까 이게 했단 말이야. 누가 당했다입니다. empty가 뭐야? 텅빈. 그렇죠. 텅빈. 풀의 반대말이죠. 누구에 의해? 나에 의해. 그러니까 그 병은 비어 있음으로 판정되었다. 비어 있음이 깨달아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비어 있음으로 발견되었다. 누구에 의해? 나에 의해. 그럼 발견한 건 누구야? 내가 언제 발견했어? 그래서 내가 과거에 발견했다 이렇게 시작하면 되겠네. 내가 과거에 알게 되었습니다. I found what? The bottle. 그 다음에 뭐? empty.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구조가 뭐예요? find A 어떤. find A 어떤. 자, 여러분들 find A 어떤을 가르치면서 내가 find에 대해서 제발 좀 이렇게 해석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납니까? 그렇죠. 찾다가 아니죠. 그렇습니까? find A 어떤일 때 find A 어떤은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좀 자연스럽다. A가 어떤 상태임을 알아차리다. 깨닫게 되다. 그렇습니까? find를 맨날 찾다 찾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렇습니까? 깨닫게 되다 알게 되다 이렇게 뜻했어요. 나는 그 병이 비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I found the bottle empty. 그 다음 세 번째. 아니 그 뭐 다시 한 번 더 위에 거는 elect A, B고 이번에는 find A 어떤이죠. make A 어떤, find A 어떤. 그 다음 세 번째. he was asked to close the door by her. he was asked. 자 이거를 잘못 해석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습니까? 이거 무슨 뜻이야? 그는 요청 받았자다 이거. 그렇죠. 그가 물었다도 아니고 그가 요청했다도 아닙니다. was asked니까 그가 요청을 받은 겁니다. 당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수동태니까 그가 근데 언제 요청 받았습니까? 과거에 요청 받았죠. 그는 과거에 요청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문 닫으라? 문 것을. 그렇습니까? 그가 문 좀 닫아주세요 한 게 아니고 누군가가 그에게 시켰다는 얘기인 거죠. 누구에 의해 시킨 사람 누구? by her. 그녀에 대해서. 그렇습니까? 그럼 누가 시켰다? 누가 요청했다? 누가 언제 요청했다? she가 언제 과거에 요청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녀는 과거에 요청했습니다. she asked. she asked whom? him. what? to close the door. 그렇습니까? he asked him to close the door. 그래서 이번 구조는 tell A to do, ask A to do 이거죠. advise A to do 이 구조죠. A에 뭐 하라고 요청한다. 그래서 또 이번 문제도 또 세 개네. 그렇습니까? B
오케이. 그 다음 3번.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저 학교 다닐 때이 문제 제일 좋아했어. 이런 유형의 문제 제일 좋아했어. 다 틀렸거든, 맨날. 됐습니까? 존나 어렵더라고. 오케이. The boy is thought very diligently. 하고 있죠. The boy is thought very diligently. 오케이. The boy is thought. 뭔 뜻이야?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 그 남자아이가 생각을 하는 겁니까? 절대로 아니죠. 그렇죠. 생각하는 걸 당하면 우리 좀 억지스럽지만 그 남자아이는 여겨진다가 되는 거죠. 여겨진다. 그 남자아이는 여겨진다. 뭐 어떻다고 여겨집니까? 매우 성실하다고, 매우 부지런하다고. 그렇습니까? 근데 어디가 틀렸습니까? 어디가 틀린 것 같아요? 여기서. 어? 아, 서트 틀렸다. 서트로 어떻게 바꾼다? 아, 이 문장은 그 남자애가 매우 부지런하다고 여겨지는 거죠. 너무 쓸데없이 귀찮고 많은 좀 더부룩한 뜻이네요. 그 남자애가 부지런하다고 여겨지면 결국 그 남자애는 어떻다고 얘기하는 건지랑 부지런하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렇죠. 남자애 부지런해. 라고 나는 생각한다, 뭐 이런 얘기, 누군가가 생각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쵸? 그럼 어디가 틀렸어요? 딜리전트리가 틀렸고.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딜리전트리. 알겠습니까? 자, 이게 아직도 왜 틀렸는지 잘 모르겠다면, 여기에다가 뭘 하나 써봅시다. By me를 써봅시다. By me. 알겠습니까? 그 남자아이는 어떻다고 여겨진다? 매우 부지런하다고 여겨진다. 누구에게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다? 나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내가 언제 생각합니까? 내가 현재 생각하는 거죠. 나는 현재 생각한다. I think whom? The boy. How? Very diligent. So he is very diligent. 몇형식 문장? 5형식 문장이란 말이죠. 그래서 think A 어떤 한번 쓰셔. think A 어떤 A가 어떻다고 생각하다. 어? A를 어떻게 생각하다가 아니죠. A가 A 얘가 명사니까 이 명사가 어떻다고 얘기하려고 하면 어떤 시야, 어찌 시야, 어떤 시죠. 알겠습니까? 우리말로 해석하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거 답지 보면 해석이 이렇게 써 있어. 그 남자아이는 매우 부지런하게 여겨진다 라고 분명히 써 있어요. 우리말로 그게, 자, 그 남자아이는 매우 부지런한 여겨진다야, 매우 부지런하게 여겨진다야. 그렇죠. 부지런하게죠. 부지런한 diligent, 부지런하게 diligently. diligently가 맞는데? 뭐만 생각해서 해석하는데 절대로 해석 그대로가 영어가 아니라고요. 알겠습니까? 지금 이 녀석 이 부분이 하는 역할은 누구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보이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더 보이는 품사가 무슨 시야? 이름시죠. 이름시 설명해 주려면 당연히 무슨 시라 해야 돼? 어떤 시라 해야 돼? 알겠습니까? 그리고 능동태로 바꿔봤더니 I think the boy very diligent. 알겠습니까? 이거를 해석하면 나는 그 남자아이를 매우 부지런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쓰겠죠. 그래서 나는 그 남자아이를 매우 부지런한 생각한다라고 안 하잖아, 우리말로는. 그쵸? 부지런하게 생각한다니까, 부지런하면 부지런하게는 diligently니까, 틀렸네. I think the boy very diligently 해야 되겠네. 해석대로가 아니라고요. 우리말은 똑같은 게 아니죠. 1대1로 딱딱 맞아 들어가는 무슨 뭐라 그럴까? 뭐라 그래야 되냐고. 퍼즐 조각이 아닙니다. 그냥 다른 언어예요. 그렇습니까? 해석 그대로 갈 때도 있지만, 역시 해석과는 달리, 너는 행복하게 보인다. You look happy, you look happily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는 행복하게 노래한다. 해피야, 해피리야? 네? 해피리죠, 그렇죠. 어찌 노래한다? 행복하게 노래한다. 그렇습니까? 하지만, 똑같이 그는 행복하게 보인다 할 때는 he look happily가 아니고 he look happy라고 했죠. 그 이유는 he looks면
바로 트리병을 하고 He looks happy 해야 된다고 했죠. 왜 He looks happy는 뭐하고 거의 똑같은 뜻이다. He is happy 하고 거의 똑같은 뜻이기 때문에 그렇고 He sings happily는 그가 직업이 가수야. 어, 가수인데 오늘 여자친구한테 차였어. 어, 차였는데 자기 노래가 강남스타일이야. 어? 강남스타일을 슬프게 부릅니까 그러면? 어? 어찌 불러야 돼? 행복하게 신나게 방방 뛰면서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어, 그렇습니까? 그의 상태가 어떻지 않다라고 안타 하더라도 해피한 상태가 아니라도 어찌 노래를 부를 수는 있어? 행복하게 신나게 발랄하게 부를 수는 있잖아. 그러니까 그가 행복하게 노래를 부른다는 얘기는 그의 퍼포먼스가 어떻다는 얘기지 그의 상태가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he sings happily인 거죠. 알겠습니까? 근데 저 막 이 민규가 막 오늘 저 로또에 당첨됐어. 어, 그렇죠? 왜 막 자꾸 웃고 이거 막 아씨 너무 이러고 있어. 그래서 he looks happy야. 그래갖고 are you happy? 라고 물었더니 yes. 아니죠. 이거 없는 거 없는데 숨기겠죠. 그쵸? 로또에 당첨된 사실 숨겨야죠. 그쵸? 나 그래서 일단 이거 구조는 think A 어떤지 알겠습니다. 나 I want to turn off the computer by him이죠. I want to turn off the computer by him. 내가 뭐 했다? 시켰다. 내가 들었죠. 테디 말하는 걸 당하는 거니까 내가 들었다잖아. 말하다를 당한 뭐야? 내가 지금 말하고 아. 있지. 넌 당하고 있지. 네. 그래서 넌 내 말을 말하고 있습니까? 듣고 있죠. 난 들었단 말이죠. 내가 언제 들었대요? 과거에 들었단 말이야. 난 들었습니다. 무슨 말을 들었대? 컴퓨터 끄라는 말 들었죠. 그래서 난 컴퓨터 끄라는 얘기, 끄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그에 의해서. 어떤 남자가, 야, 컴퓨터 꺼! 라고 얘기했단 얘기고. 그니까, 그럼 어디가 틀렸어요? 어디에? 턴 뒤에. 턴 뒤에? 아, 톤이야. 톤 뒤에. 이렇게? I was told. To turn off the computer. I was told. 난 뭐했다? 들었다. 컴퓨터 끄라 는 것을. 그래서 좀 넣어야 되지 뭐. 아닙니까? 난 들었다. 컴퓨터 끄답니까? 나는 컴퓨터 끄다를 들었습니까? 컴퓨터 끄라 는 것을 들었습니까? 하다를 들었습니까? 것을 들었습니까? 것을 들었죠. 어떤 것을 들었죠. 컴퓨터 끄라 는 것을. 나는 뭐가 있어야 되겠다? To가 있어야 되죠. I was told to turn off the computer 누구에서? By him. 그럼 능동태를 바꾸겠습니다. 누가 언제 말했다? 그래도 그가 과거에 말했다. He told 했다. He told whom? Me. What? To turn off the computer. 그래도 tell은 뭐도 아니고 뭐도 아니야. 지각동사도 아니고 사역동사도 아니죠. 그러니까 tell A do야. Tell A to do야. 그러니까 he told me to turn off the computer. 있습니다. 이거를 수동태로 합니다. I was told to turn off the computer by him.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의 구조는 tell A to do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나 I am expected being a lawyer by her 하고 있네요. I'm expected being a lawyer by her. Expect 뭐 하다? 기대하다. I am expected. 그래서 나는 언제 뭐 한다? 현재 기대를 받는다죠. 난 현재 기대. 그는 촉망받는 뭐 피겨 스케이트 선수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기대를 한다는 얘기고, 그는 우리에 의해서 기대를 받는다는 얘기인 거죠. 난 기대 받는다는 얘기죠. 나는 기대 받는다. 무엇을 기대 받는데요? 변호사 되는 것을. 그렇죠. 나는 변호사 될 것이 기대됩니다. 이 말이죠. 그렇죠? 내가 기대를 한다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뭐 하기를 기대한다? 변호사가 되는 것을 기대한다는 얘기인 거죠. 나는 기대를 못 해. 누구에 의해서? 그녀에 의해서. 이 그녀는 누구겠어? 나의 엄마겠죠. 됐습니까? 변호사 되거라. 뭐 이렇게. 됐습니까? 나는 그녀에 의해서 변호사 되기를 기대받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어디가 틀렸어요? expected 뒤에 뭐? to being a lawyer. 이렇게? 그러면 아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렇죠. To be a lawyer. I am expected to be a lawyer by her. 됐습니까? 자, expect는 누구처럼
원트처럼 투두만 좋아하고 그렇습니까? 그럼 이제 능동태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언제 기대합니까? 그냥 현재 기대를 하죠. 그렇죠, 여기 현재니까. 그러니까 예를 보고 과거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수동태에서는 예를 봐야죠. 예를 봐야죠. 예를 봐야죠. 윤동사, 비동사가 시제를 뭐야, 결정하고 얘들은 전부 다 부시야. 어떤 시죠? 그냥 어떤 시는 아니고 뭐 입장 바뀐 어떤 시죠?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계속해서 세 번째 해석은 입장 바뀐 어떤 시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서 이 순간을 위해서 뭘 가르칠 순간을 위해서 수동태 가르칠 순간을 위해서 있습니다. 네, 내가 그러니까 그녀가 현재 기대한다 이렇게 시작하죠. 그녀는 현재 기대합니다. 그렇죠. She expects whom, me, what, where. 그래서 expect A to do, want A to do, tell A to do, 오형식이죠. 그렇습니다. She expects me to be a lawyer. 그냥 기대합니다. 네가 뭐 하는 거? 네가 to be a lawyer 하? 이것을.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나는 아빠에게 새 차에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를 동사를 부탁하다 ask 동사 쓰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부탁을 한 거야. 내가 부탁을 받은 거야. 그렇죠. 일단 칼질해 봅시다. 나는 누구에 의해 아빠의 무엇을 새 차를 하라는 것을 못당했다 부탁당했다. 언제 부탁당했다? 그렇죠. 그럼 나는 과거에 부탁받았습니다. 과거로 했잖아. I was asked what? 그렇죠. To wash the car. I was asked to wash the car by dad. 됐습니까? 그러면 능동태로 바꾸겠습니다. 누가 언제 뭐 했다로 시작합니다. 합니까? 아빠가 과거에 부탁했다로 시작하죠. 아빠가 과거에 부탁했습니다. 그렇죠. Dad asked whom, me, what to wash the car. 그래서 ask A to do죠. A에게 뭐뭐 하라고? 이건 능동태고요. Ask A에게 뭐뭐 하라는 거는 부탁하다, 요청하다. 근데 여기에서 목적어가 뭡니까? 목적어가 me죠. 또 간접 목적어다, 직접 목적어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까? 얘는 목적어고 얘는 간접 목적어로 하지 않고 예를 들면 목적어 보호라고 했고 목적어 보호가 make A 어떤일 때는 무슨 시고 어떤 시고 call A, B일 때는 명사고 그 다음에 tell A to do일 때는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 명사적 용법이라고 보호는 뭐가 보호할 수 있다 그렇지 것이다 또는 어떠니 어떻다 그러니까 오형식에도 내가 원래 세 개를 얘기했고 원래는 두 개입니다 그렇습니까? 뭐가 연달아 나오는 경우, 명사가 연달아 나오는 경우, 명사와 형용사가 나오는 경우. 명사가 연달아 나오는 경우에 두 개, call A, B, name A, B, direct A, B가 있는 거고, 두 번째 경우에는 tell A to do. 그 to do는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 명사의 용법. 알겠습니까? 자, 그다음 계속해서 탐은 그의 선생님에게 열심히 공부한 말을 들었다. 누가? 탐은. 누구에 의해? 그 선생님으로부터에 의해 무엇을 열심히 공부하라는 것을 뭐 했다? 들었다. 그렇습니까? 그럼 탐은 언제 들었어요? 그렇죠. 그럼 탐은 과거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탐 was told what to study hard. Tom was told to study hard by his teacher. 그렇습니까? 그럼 얘를 능동태 바꾸는 것도 똑같죠. 그의 선생님이 언제 말했다? 그의 선생님이 과거에 말했다. His teacher가 뭐 했다? Told 했다. Told whom? Tom. What? To study hard. His teacher told Tom to study hard. Tom was told to study hard by his teacher. 됐습니다. 간절하게 그녀는 남편에게서 조심해서 운전하라는 충고를 들었다. 누가? 그녀가. 누구로부터? 남편으로부터. 무엇을? 조심해서 운전하라는 것을. 뭐 했다? 충고 당했다. 언제 충고 당했다? 그렇죠. 그래서 그녀는 과거에 충고 받았습니다. She was advised to drive carefully by her husband. She was advised. 그러니까 이 비동사가 있고 없고는 완전 다른 뜻이 되거든요.
She was advised는 그녀가 충고를 한 거야, 충고를 당한 거야. 근데 she advised는 그렇죠, 충고했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별거 아니다라고 무시해버리면서 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써도 알아보시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건 능노태를 바꾸면 누가 언제 뭐 했다, 그녀의 남편이 언제 뭐 했다, 과거에 충고했다, 누구에게 그녀에게 뭐 하라는 것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her husband advised her to drive carefully. 됐습니까? 자, 포커스 35. 아까 얘기했던 대로 5형식인데 또 나왔죠? 됐습니까? 자, 우리가 5형식에서 다루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거, 두 가지 동사죠. 뭐하다 동사와 시키다 동사와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동사. 그래서 지각 동사와 사역 동사에 대한 얘기. 지각 동사 뭐가 있었더라? Make, have, had. 동사에 낀 help. 그 다음에 알죠? 그쵸? 뭐 내리고 make me clean my room. She made me clean my room. 그녀가 나한테 방송을 하고 시켰다. She saw me clean my room. 그녀는 내가 방송을 보았다. 아시죠? 그래서 능동태일 때 to도가 아닌 do가 오는 동사 원형 목적격 보호 이런 데죠. 그래서 여기는 일단 뭐 she made me do it 뭐 하면 안 된다, to do it 하면 안 된다 시켜놓고 이제 she watched me do it 또 되고 얘는 좀 다르죠. 얘랑 똑같지 않죠. 여기 뭐 하면 된다, doing it 아시죠? 그쵸? 주관형태가 다 되죠. 여기서 주로 다루는 것은 얘들에 대한 얘기할 겁니다. 그냥 나한테 그걸 하라고 시켰다. 그냥 내가 그거 지켜보았다. 이런 것들이죠. 얘 능동태를 바꾸면 내가 지시받았다가 되는 것도 내가 언제 지시받았다? I was made to it이 아니고 I was made to do it 해야 된다. 왜? I was made 할때 made는 더 이상 뭐가 아니니까. 그렇죠. 하다시가 아니니까. 다시 여기 to가 와야 된다. 이거 배웠었죠. I was made to do it by her.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나는 목격 당했다. I was watched to do it by her. 근데 선생님, 이게 왔을 때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하면 되면 그대로 쓰면 돼. She watched me doing it. 그것을 하고 있는 나를 지켜보았다. 이런 경우에는 I was watched doing it by her.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 위해서 골라 알맞은 형용사 sing, enter, carry. Kelly was seen to enter her room by me. 그러니까 Kelly was seen to enter her room by me의 뜻은 켈리가 뭐 했다? 켈리가 봤죠, 그렇죠? 그렇죠, 목격된 거죠. 그래서 켈리는 목격됐습니다. 무엇을 목격당했는데? To enter her room, 그것은 누구에게? 나에게. 그럼 능동태를 바꾸겠습니다. 내가 언제 뭐 했어? 그렇죠. 내가 과거에 봤다. I saw whom? Kelly. 아이고, What? Kelly가. 그렇죠. Enter her. 이렇게 CA to도가 아니란 말이죠. 이때 다시 동사가 되었고, 이 동사를 보고 뭐라고 한다? 지각 동사라고 한다. Perceptional verb라고 한다. 그러니까 Perceptional verb의 특징은 동사가 하는 동작을 동사원형이나 또는 나는 방에 들어가고 있는 켈리를 봤다 해야 되니까 I saw Kelly entering home. 사역 동사는 하고 있는 누군가한테 시킵니까? 아니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사역 동사는 이 자리에 ing 형태, 현재 분사하고 있는 중이 못 들어간다 했죠. 사역 동사는 얘가 단 조건은 얘가 이것을 할 때입니다. 그렇습니까? 만약에 뭐 이게 잠깐 있고요. 나는 켈리가 맞는 걸 봤다 해볼까요? 그렇죠? 맞다가 뭡니까? 맞다가 있습니까? 없죠. 그렇죠. 맞다는 없죠. 그렇죠. 대신 때리다는 잘 알죠. 때리다가 뭐야? hit 산다면 뭐? hit. 그러면 나는 켈리가 맞는 거 봤어. I saw Kelly hit by her mom.
이 hit은 hit의 몇 번째 녀석이야? 당연히 세 번째 녀석이고. 켈리가 때리는 거야? 맞는 거야? 맞는 거. 나는 어떤 켈리를 봤어? 엄마에게 맞는 켈리를 보았다. 됐습니까? 뭐, 뭐라 하니까 할까? 나는 뭐, 켈리가 병원으로 옮겨지는 걸 봤다 할까? 나는 켈리가 다쳐가지고 병원으로 옮겨지는 걸 봤다. 옮기다. 캐리 한번, 캐리. 그러면 여기에 캔디가 캐리를 하는 거야? 캐리를 당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가 캐리를 넣으라 하면 지각 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이지 이러면서 여기다 캐리를 했으면 이거는 캔디가 뭐 하는 걸 봤다는 얘기인 거야? 캔디가 운반하는 걸 봤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캔디가 병원으로 옮겨지는 걸 봤다 하려고 그러면 여기다가 이게 아니고 I saw Kelly. 그래서 단 무조건 지각 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이 아니고 조건은 얘가 이걸 하는 걸 봤을 때. 알겠습니까? 얘와 얘의 관계가 모일 때만, 능동일 때만. 알겠습니까? 머리가 복잡했으면 잠깐 잊으시고요. PP 오는 건 잠깐. 여기서는 그것까지 안 다룰 테니까. 전부 다 누가 뭐뭐 하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누가 뭐뭐 하는 것을 시켰다고요. 그 다음에 The bellboy was made more the suitcase by the man. bellboy는 호텔 같은 데서 이렇게 뭐 앞에서 오셨습니까?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bellboy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뭐 호텔 다 가봐서 알잖아. 그쵸? 뭐 좀 캐리어 끌고 이렇게 한 번씩 가봤잖아. 그치? 엄마가 체크인 하고 뭐 누구한테 맡기잖아. 걔는 맡기잖아. 그럼 bellboy가 캐리어를 방까지 이렇게 옮겨주고 팁 받아가잖아. 그러니 하는 사람 보고 뭐라 해? 벨보이라고 해요. 그니까, 여러분들의 꿈은 벨보입니까? 그건 아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벨보이가 지시를 언제 받았냐 하면 과거에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수트케이스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가방을 수트케이스라고 그러죠. 출장용 가방, 무거운 가방. 그래서 벨보이는 그 무거운 가방을 그 남자에 의해서 뭐 하도록 지시받았다? 운반하도록. 그래서 The bellboy was made to carry the suitcase by the man. 안 되겠죠. 그러면 이번엔 누가 지시를 했다 하는 거죠. 누가 시킨 거야? The man이 시킨 거죠. The man이 언제 시켰어? 그래서 The man이 과거에 시켰다. The man made whom? The bellboy. bellboy가 하는 행동, make a, 얘가 이걸 하는 조건이랑, 뭐, carry the suitcase. to carry the suitcase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나 시켰다. 그 다음에, the bird was heard 어쩌고저쩌고 beautiful song by me. 그 새가 뭐 했다? 해석이 좀 어렵죠. 그 새가 일단 들었단 얘기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새가 들려짐 당했다. 됐습니까? 영어스럽게 하면 그 새가 들은 게 아니고 지가 무슨 행동하는 것을 뭐 눈으로 봤으면 목격당한 건데 귀로 들려졌다 뭐 하는 겁니다. 뭐 하는 거? To sing a beautiful song. 아름다운 노래 부르는 것. 누구에 의해? 나에 의해. 그러니까 이걸 뭐 영어스럽게 해석이 되게 우리말에는 근데 기본적으로 뭐가 없냐면 수동태가 원래는 우리말에는 없어. 우리말은 수동태를 안 좋아해. 우리 표현은 기본적으로 국어와 영어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에게는 사실 수동형 동사는 별로 없어요. 우리말은 거의 다 능동형 동사 서술어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억지로 만들어졌다, 불려졌다 이렇게 이러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비톨드 같은 경우는 되게 어색하죠. 비톨드 말하다를 당했다. 그래서 억지로 들었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The book was red가 뭔 뜻인가? The book was red. 그렇죠. 읽혀졌다는 거죠. 근데 읽혀졌다는 얘기를 많이 씁니다. 우리 평상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신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신문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읽혀졌다. 이렇게 어색한 말 안 쓸 필요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동태라는 게 조금 우리가 배울 때 어려운 점이 뭐냐면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영어하고 우리말은 무슨 관계가 아니다? 1대1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조금 수동태라는 건 기본적으로 좀 우리 한국인들 입장에서 조금 어색한 표현입니다. 근데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왜 수동태를 좀 만들었느냐? 뭔가를 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저 피라미드를 언제 지어졌어요? 이런 얘기. 그러니까 그녀는 누구한테 받았어요? 이런 얘기. 하고 싶을 때 쓰는 게 수동태. 그런 건 우리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자, 능동태로 바꾸겠습니다. 들은 건 나죠? 그렇죠. 내가 언제 들었어요? 과거에 들었죠. 내가 과거에 들었다. I heard what? The bird, the bird. The bird가 하는 행동은 sing a beautiful song. 무슨 소린지 알겠죠? 그냥 계속해서 다음 문장을 수동태로 바꿨어라. 이번엔 능동태란 얘기네요. The crocodile watched the deer drink water. 그렇죠? 아주 아름다운 풍경이죠? 이런 풍경? 평화롭고. 그래서 마음의 안정이 느껴져요. 그런 풍경 아닌가요? 자연스러워. 그렇죠. 보면 저 전혀 뭐 그래 서로 사이좋게 지내겠고 그런 생각 들죠. 그렇죠. 누가 뭘 했다? 악어가 봤죠. 누구를 봤어요? 그렇죠. 사슴을 봤죠. 사슴이 뭐 하? 물맛이 그래서 악어가 사슴을 물 마시는 것을 보았다. 서로 인사하고 그렇죠.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안 묻고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번에는 목격 당했다는 얘기인거죠. 목적어가 더 뒤에죠. 그러면 그 사슴은 언제 목격 당했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 사슴은 과거에 목격 당했습니다. The watched. 그렇죠. The deer was watched. 아까는 물맛이 해야 되겠죠. 왜? 이때 얘가 지각 동사니까. 근데 거기서 동사가 아니니까 이 자리에다 뭐 물맛이 이 아니고 물맛이 는 것! 그럼 되겠죠. To drink water. 누구에 의해서? By the crocodile. 자, by the crocodile. 됩니다. The deer was watching. 그 사진은 목격되어졌습니다. 관찰 당했습니다. To drink water 한, 는 것을. 누구에 의해서? By the crocodile.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사용된 것은 무슨 동사라고 하고, 받아들이는 perception 한 거고, five senses.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도 되지만, 모르겠다. 그, 악어는 물을 마시고 있는 사슴을 지켜봐야 되니까, 이 형태는 모르겠다. drinking도 된다. 그러니까, drinking 였으면, 어떻게, the deer was watching the drinking water by the fly. 참 되겠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Jerry made Tom brush his hair. 누가 뭐 했다? 제리가 언제 뭐 했다? 과거에 시켰죠. 누구한테 시켰습니까? 탐에게. 그렇죠. 뭐 하라? 머리카락 좀 빗으라. 는 것을. 제리가 탐에게, 야, 머리 좀 빗어. 라고 시켰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까? 그럼 지시받은 사람 탐이죠. 탐이 언제 지시받았습니까? 그렇죠. 탐은 과거에 지시를 받았습니다. Tom was made. What? 그렇죠. To brush his hair. 그의 머리카락 빗으라 는 것을. 누구에 의해서? By Jerry. 어? 생쥐가 와가지고 톰, 야, 머리 빗어! 이렇게 말해. 어? 톰과 제리. 그니까? 그 다음에 he felt the ground shake. He felt the ground shake. shake가 뭐죠? 지진이다. 무슨 시겠어? 명사봐. 무슨 시예요? 명사, 명사. 무슨 시예요? 그쵸. 희가 뭔지 모르겠지만, 희가 felt, 이상하게 여러분들, 쉐이크를 잘 못 해봅니다. 쉐이크 동사 뜻을 잘 모르죠. 쉐이크 뭐 하나요? 흔들다, 흔들리다. 흔들다도 되고, 흔들리다도 됩니다. 됐습니까? 예? 뭔가 이 내용은 그 지진 얘기하는 거죠, 내용은. 됐습니까? 누가 언제 뭐 했다? 과거에 느꼈죠? 누가 뭐 한, 땅이 흔들리? 됐습니까? 누가 이렇게 씩씩하게 거슬리냐? 거슬 없는데. 투 없잖아. 됐습니까? It fell. The ground shake. 그는 땅이 흔들리? 느꼈다. 됐습니까? 그러면, 느껴짐 당한 건 누구야? 땅이 느껴짐 당했잖아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어색하죠. 우리만 수동태가 없으니까. 자, 얘기하면 무슨어가 뭐 되는 게 수동태다. 동사의 목적어가 주어내는 게 수동태란 말입니다.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누가 언제 더 그라운드가 언제 뭐 당했다? 과거에 felt 당했죠. feel의 3단 변신 feel, felt, felt. 그래서 더 ground was felt.
what? to shake. 흔들리는 것. 땅이 흔들리는 것이 감지되었습니다. 감지하다 그러잖아, 뭔가. 땅이 감지되었습니다. 흔들리는 것은. 누구에서 by him. 아? 넘 3번. 다음 관로안의 말을 바르게 배, 참, 다음 숙제 니들은 내가 들었지. 너도 들었나? 내가 육과 수업 자료 줬잖아요. 그쵸, 거기 빈칸 좀 채워보세요. 아까 얘기했고. 다음 관로안의 말을 바르게 배열할 문장을 만들어라. 일단, 뭐, he도 보이고, walk도 보이고, watch도 보이고, word도 보이고, to도 보이고, along도 보이는데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푸는 프로토콜은 뭐였더라? 그렇죠. 무슨 소리를 하는지 얘기하는 거. 그쵸. 그 다음에 그 우리말을 뭐 머리가 좋은 사람 바로 해도 되지. 머리, 나처럼 머리 나쁘면 이렇게 한글로 이렇게 쓰고 이렇게 자른 다음에 순서대로 이렇게 열어보면 되죠. 순서대로 열어보면 되죠. 그걸 저기가 넌 그 다음. 그럼 이게 하고 싶은 말이 뭐겠어요? 일단 지금 수동태를 갖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가 뭘 한 건 아니다. 그가 보냈다. 그가 목격된 거죠. 그렇죠. 그가 목격됐습니다. 뭐 하는 건지 목격됐어요? 그렇죠. 빌딩 밖으로 걸어나가는 것이 목격됐다. 그가 빌딩 밖으로 걸어가는 것이 목격됐다. 하고 있습니다. 다시 깔고 있습니다. 목격되었다. 그는 목격되었다로 시작되죠. 그는 목격되었습니다. He was watched. What? To walk out of the building. 건물 밖으로 걸어간 것. 누구에서? By the security camera. He was watched to walk out of the building by the security cam. Security cam이 뭐예요? 그렇죠. 감시 카메라죠. 보안 카메라. 자, 누구대로 바꾸면 감시 카메라가 언제 지켜봤어? 그러면 the security cam watched whom? Him. What? Walk out of the building. 자, 툴로 만들고 또는 walking out of the building. 그러니까 자, 지금 얘기하는 이 능동태도 중요해요. 알겠습니까? 이번은 시험 범위라고 했죠. 사역동사, 지각동사로 문장 구성하는 거. 그 다음에 2번. She도 보이고, to the library by him도 보이고, made도 보이고, word도 보이고, word도 있고, to도 있네요. 그러면 그녀가 뭘 시킨 건 아니죠. 그렇죠? 그녀가 뭐 받았다? 지시 받았다. 알죠? 그녀가 뭐 하라고 지시 받았습니까? 도서관 가라. 도서관 가! 라는 말을 그녀가 막 들었던 얘기예요. 누구에? 그에 대해서. 그럼 그녀가 과거에 지시받았습니다. She was made. What? To go to the library. She was made to go to the library. She was made to go to the library by him. 그러면 그가 시킨 거죠. 아, 좀 이따 합시다. 그 다음에 계속 3번. 여기 다 했니? 3번 가면 돼? 꽤 3번 갑니다. The boy도 보이고, the drums도 보이고, by us도 보이고, hurt도 보이고, what? 뻔한 얘기죠. 그 남, 우리말 해석은 좀 어색하죠. 그 남자애가 뭐 당했다? 듣다 당했죠. 그렇죠. 듣는 건 아니죠. 듣는 걸 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청취되었다 할까요? 그 남자애가 청취되었다. 뭐 하는 거? 드럼 연주하는 것. 됐습니까? 그래서 그 남자애가 청취되었습니다. The boy was heard. 어쨌든 들었다는 절대 아니야. 뭐 하는 거? To play the drum by us. The boy was heard to play the drums by us. 그럼 일단 3번부터 눅눅히 하면 우리가 과거에 들었다죠. was heard니까. 우리가 과거에 들었습니다. We heard. We heard whom? The boy. The boy가 하는 행동. Play the drums. We heard the boy play the drums. 이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가 과거에 시킨 거죠. 그가 과거에 시켰습니다. He made. He made whom? Her. What? Go to the library. He made her go to the library. 그런 문장에게 바라고 싶었다. 됐습니까? 다음 문장에서 어색한 부분, 이런 문제는 어떤 거냐?
someone watched right 라고 합니다. Someone watched right. 네, 일단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태양이 뭔가 본 거죠, 지금. 태양이 봤죠. 태양이 바람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나요? 태양이 뭐 했다? 관찰되었단 말이죠. 목격됐다. 뭐 하는 거 떠오른, 태양이 떠오르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태양은 목격되어졌습니다. 과거에. The sun was watched. 떠오르는 것. 그렇습니까? 누구에 의해서? By us. 그러면 우리가 언제 지켜봤다? 그렇죠. 우리가 과거에 지켜봤습니다. We watched the sun. 그렇죠. Rise. We watched the sun rise. 또는 we watched the sun rising. 떠오르고 있는 태양을 볼 수도 있으니까. 그렇습니까? 근데 하고 있는 애한테 시키진 않죠. 그렇습니까? I was made to stop smoking by the doctor. 내가 뭐 했다? 그렇죠. 내가 지시받았다. 내가 시켜줬다. 무엇을? 담배 끊으라? 는 것을. 누구에게서? 그 의사에게서. 아, 얘 사역 동사 아니고 그냥 어떤 시인데요. I was made to stop smoking by the doctor. by 다 있으니까. 의사가 언제 시켰다? 그래서 그 의사가 과거에 시켰습니다. The doctor made me stop smoking. 됐습니다. 그 다음에 he was seen help the workers by his boss. 그가 뭐 했다? 목격되어졌다. 과거에 목격됐다. 뭐 하는 거? 그 일꾼들 도와주는 것! 그쵸? 누구에서? 그의 상사에 의해서. 그의 윗사람에 의해서. 그럼 그의 윗사람이 언제 봤다? 그래서 his boss saw whom, him, what, have the workers.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수동태의 가장 어려운 산을 다 넘었습니다. 됐습니까? 나머지는 수거죠, 그냥. 됐습니까? 뭐를 쓰지 않는 뭐, by를 쓰지 않는 수동태였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1번, My parents were not satisfied with the result. 좀 이따 능동태로 바꿔보도록 하겠고요. 계속해서 재영. Playing hockey. I am interested in playing hockey. 그래서 한번. Jane was pleased in the show. 그래서 재영. From Bill. 다음 채점 다 맞았죠? 그렇죠. 그래서 나한테 두 대 맞겠죠. 3번 4번 둘 다 틀렸다. 네. 3번은 위시고 또 다른 의견 3번은 위시고 4번은 오브다. 네. 또 3번은 위시고 4번은 그대로 아니면 4번은 오브. 예. 그래서 또 3대 맞는 거죠. 예. 뭐뭐에 만족한 satisfied with 뭐뭐에 흥미가 있는 interested in 뭐뭐에 pleased는 일단 뭔 뜻이야 근데 기쁜이죠 행복한이죠 그럼 뭐뭐에 만족한 뭐뭐에 기뻐하는 pleased with 됐습니까? 그 다음에 치즈가 우유로 만들어진다는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 치즈가 우유로 만들어질 때는 그냥 이게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형태만 바뀌는 건가? 그러면은 치즈 만들기 되게 쉽겠는데 우유를 얼려도 치즈네?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서 뭐? 맞습니까? 오케이 외우자 했죠. 자 그래서 능동태로 전부 다 만들어 보겠습니다. 됐습니다. 전부 다 만들어 볼게요. 일단 첫 번째 문장은 나의 부모님들이 언제 뭐 했다? 과거에 만족하지 못하셨다. 뭐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결과에 만족 못하셨다. My parents were not satisfied with the result. 나는 하키 하는데 관심 있다. Jane was pleased with the show. Jane은 뭐 보고, 뭐 했다? 그 쇼 보고 기뻤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치즈는 우유로 만들어진다. 1번.
the result isn't satisfying my parents.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결과가 언제 모았다? 결과가 과거에 만족시키지 못했다. 누구를? My parents. 됐습니까? 맞아요. The result didn't satisfy my parents. 됐습니까? 맞다고 이게. 여러분 생각했던 그대로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 생각했던 그대로죠.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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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걸 배웠습니까? Didn't가 나올지 몰랐습니까? Didn't 나올 때 깜짝 놀랐어, 안 놀랐어? 어? 잘 모르겠다. Satisfy, 뭐 하다? 만족시키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부모님이 만족시키지 못했다야, 만족당하지 못했다야. 자, 내가 이과를 할 때, 뭐를 했냐 하면, interest가 뭐 하다? 흥미를 느끼게 하다, excite, 뭐 하다? 신나게 만들다. 됐습니까? satisfy, 뭐 하다? 만족시키다. cover, 뭐 하다? 덮다. 됐습니까? know, 뭐 하다? 알다. 됐습니까? bore 됐죠, bore, b-o-r-e, 뭐 하다? 지루하게 만들다. 됐습니까? scare, 뭐 하다? 무섭게 만들다, 겁을 먹게 만들다. 됐습니까? 그래서 본복음은 I am scared 하는 거죠. 나는 네가 무서워. I am scared of you 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표현 안 나왔지만 be scared of 로 by를 안 쓰는 수동태란 말이야. 됐습니까? 가져와. 그 다음에 또 일이 들어가는 수고가 또 뭐가 있을까? 그렇죠. be, 뭐뭐에 깜짝 놀라다. be surprised at. 그렇죠. 외우라고 했죠. 뭐뭐에 실망한. be disappointed at. 그럼 disappoint. 뭐하다? 실망시키다. 됐습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했던 것들은 뭐뭐 하게 만들다야. ed가 붙어서 우리가 수고를 외운 애들 있죠. ed가 붙어서 수고. be interested in. 뭐뭐에 흥미를 가져가고 interested 흥미를 가져 만들다. be excited in. 뭐뭐에 신나하다 이 말이죠. excite, 신나게 만들다. I am bored, 있죠. I am bored. 그쵸, 나 피곤하다. bored, 뭐하다? 피곤하게 만들다. tired, 알죠? tired. tired가 피곤하니죠. 그럼 tire도 있어. tire, 뭐하다? 피곤하게 만들다. 됐습니까? 그럼 disappoint. 실망시키다고. satisfy, 만족시키다. excite, 신나게 만든다. interest, 흥미나게 만든다. bore, 지루하게 만든다. 약간 래퍼 같지 않아? 아니면, 전혀 동의하지 못하네. 뭐지? 다음 주에 시험 쉽다고 그러잖아. 진짜 뭔 얘기인지도 모르겠네. 내가 지난주에 적기를 클래스카드 9월 5일 이제 9월 5일날 국가 학교별 단원시험 3가지 신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9월 5일은 아닌 것 같네요. 그죠? 네, 그럼 9월 5일날 단어만 해갖고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9월 5일 우리가 학과마다 세트가 학교보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 몇 개씩 있냐 하면 단어 3종 세트 있죠? 그쵸? 그 다음에 공통되는 거 대화 파트, 그 다음 뭐 본문 파트까지가 니네 거고, 그 다음에 니들은 뭐도 있어? 기타 지문 이렇게 있죠. 5개 내지 6개죠. 니들 본문이 길잖아. 니들 본문이 길고 얘들 본문이 좀 짧은 대신에 기타가 있는 거고, 그 차이 없습니다. 하여튼 걔들 말하기 시험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근데 내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뭐 대화 파트, 본문 파트, 기타 본 파트 전부 다 한글 보고 말하기 연습해 와 이러면 당연히 다 외우죠 여러분들은. 그쵸? 대단한 사람, 정말 대단한 친구들이죠. 당연히 다 외우죠. 그쵸? 다 해온다고 어그 너는 해와. 난 숙제 좀 바꿔주려고 그랬는데 넌 해와. 됐습니까? 그래서 뭐해? 뭐하처럼 그러니까 이거 한글 내가 그거 나 이것도 나눠줬잖아. 그러니까 너는 이거 배우겠다는 거잖아. 넌 다음 시간에 수요일날 오자마자 여러분께서 나한테 같은 거 갖고 그렇죠. Can you return this for me? Sorry for not being now. 이렇게 쭉 하면 되는 거야, 그럼. 그것도 했으니까. 나, 나머지 학생들은. 이걸 하기가 힘들었던 문장들을 표시를 해오세요. 됐습니까? 네. 어? 이걸 하기 힘들었던 문장이 뭐고 왜 그런지를 알겠습니다. 너 내오고. 너도 같이 갈래? 그냥 네. 같은 거 할래? 아니요. 네. 너도 이거 이렇게 하기 힘들었던 문장을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일단 좀 봐요. 진짜? 뭐 그쵸. 그래서 잘 까먹죠. 그래서 저만 주세요. 과거 자,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어떤 게 있을 수 있느냐? 단어, 이 단어가 잘 안 외워진다는 거 들어있어요. 이 단어 발음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은 발음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는 발음이 맞든 틀리든 그냥 말하면 첫 번째 발음이 맞든 틀리든 내가 별로 안 중요하겠어. 그리고 뭐, 전부 다 제 클래스 타고 해놓은 이유가 뭐지? 들으면서 하라고. 발음을 들으면서 하라고. 발음 다 틀릴 수 있죠, 그렇지? 안 들, 이거 귀가 귀 막힌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네. 여러분 귀 막힌 사람들 아니죠? 그니까 오케이, 저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오케이, EBS는 뭐 생전 안 내고 있고요. 자, 먼저 대화 파트부터 시작합니다. 알고 있는지 묻고 알고 있음 표현하기. 오케이, 했죠? 너는 했죠? 네. Some plants are danger. 여기 in이 들어가는 거하고 안 들어가는 거하고 완전 달라진다, 그치? Have you heard about the plan? No, I haven't. 어? 그 다음에 두 번째. Oh, this is closing its leaves. Okay. This is closing its leaves. I heard about this plan. It's a fly eater. 어? 자, 일단 대화 파트긴 한데 대화라는 걸 하려고 해도 뭐 어떤 문장을 쓰든지 간에 우리가 문법적인 것도 좀 알아야지 문장을 구성할 수 있죠. 여기서 좀 처음 선생님이 형광펜을 칠할 것 같은 어딨나? 첫 번째 문장 Some plants are in danger에서 중요한 건 뭐? In danger 이렇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Have you heard about? 근데 제일 중요한 거를 일단 뽑으라고. 첫 번째 대화에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Have you heard about? Haven't. No, I haven't. Yes, I have. 자, 그래서 알고 있는지 묻고 답하려고 그러면 알고 있는지 묻고 답하려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뭔가를 알려고 그러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표현할 때 무슨 시제로 표현한다? 한참 더 알려주시고. 아, 그래서 뭐 한 번이라도라는 느낌. 너는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 있니? 하고 싶으면 어떻게도 표현합니까? 네. 그렇죠. Have you ever heard about? 하기도 하죠. Have you ever heard about the plants? 대화는 두 개입니다. Some plants are in danger. In danger가 뭐예요? In danger. 위험에 처한. 그렇습니다. 그럼 in need은 뭐가? In need. The people are in need. 도움이 필요하죠. 그렇죠. 도움이 필요하죠. in이 들어가는 것까지 표현해 주고 in need, 도움이 필요한, in danger, 위험에 처한.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이제 멸종위기 식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Some plants are in danger. Have you heard about those plants? Those plants 뒤에 생략된 말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한 식물들은 그러한 식물들인데 어떤 식물들?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위험에 처한 식물들이란 말을 한번 덧붙인다 생각하면 Have you heard about those plants? 그렇지. Which are in danger. 말고. Some plants are in danger. 어떤 식물들은 위기에 처해서 Have you heard about those plants which are in danger? 네, 그래서 A가 한 말을 좀더 경제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은 뭐? Have you heard about those plants which are in danger? 이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위기에 처해 있는 저러한 식물들에 대한 얘기 들어보면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관계되면서 되게 고맙죠, 그렇죠? 하나도 안 고마울 것 같은데 문장을 하면서 오케이, 근데 얘뭐 플러스 뭐지? 주기적 관계되면서 플러스 비동사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도 된다. 좀더 경제적으로. Have you heard about those plants in danger? 그러니까 비동사 뒤에 무슨 시? 어떤 시? In danger 무슨 시가 어떤 시다. 그러니까 예어폰도 쓰면 된다. Have you heard about those plants in danger? 위험에 처한 저러한 식물들이 있니?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까? 관계되면서 배운 김에 써보고 보는 겁니다. No, I haven't 뒤에 생각을 No, I haven't about them. 나 먹고 할 줄도 바꿔주겠는데 그러면 나가서 뭐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Oh, this is closing. 얘는 둘 중에 뭐죠? 3분이죠. 닫고 있는 중인. 오, 너무 빨리 얘기해. 깜짝 놀랐어. 맞습니다. 닫는 건 아니죠, 이거. 닫고 있는 중이다. 무엇을? It leaves. 그것의 잎사귀를 닫고 있는 중이다. 잎사귀가 막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I heard about this plant. 그러니까 I have 해도 됩니다. I have heard about this plant 해도 되고, I heard about this plant. 둘다 해도 된다. 나는 과거에 들었었다라고 지금 무슨 시제로 얘기했다? 과거 시제로 했는데 난 들어본 적이 있다라고 해도 되겠어. I have heard about this plant. It's a fly eater. 파리지오? Fly eater. 할때 fly의 뜻은 뭐? 파리죠. 파리한테도 있죠. 자, 이외에도 자 지금 have you heard about 대신 쓸수 있는 겁니다. Have you heard about 대신에 do you know about 할 수도 있겠죠. Do you know about 뭐? Do you know about the bird? 그새 내가 알고 있니? Have you heard about the bird? 네, you know about animals in danger, don't you? Don't you? 여기다 이렇게 선생님이 형부한테 칠하겠죠? 예를 보고 일단 문법적인 것도 먼저 얘기하면 예를 보고 뭐라 그랬더라? 부가 의문문이었죠. 여기에 무슨 동사고? B동사야? 일반 동사야? 일반 동사고 여기 not 있어? 없어? 없으니까 don't you? 하고 있고 Do you know about animals in danger? Don't you know about them? 모르니? 그러니까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지. 부가의문은 평소문으로 얘기한 다음에 자기가 말한 평소문도 뭐 해볼 때 상대방에게 확인받을 때너 알잖아? 모르냐? 혹시? 그래서 만약에 알면 Yes, I do. 모르면 No, I don't. 그 다음에 이 표현이 나왔네. Are you aware of your school rules? 하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Are you aware of your school rules가 너는 학교 규칙에 대해서 알고 있니? 라면 aware의 뜻이 뭐겠어요? 알다. 네. 품사는? 아, Are you go? 이렇게 쓰는구나. 나 이거 찍었잖아. 명사다. 당연히 형용사겠죠. 그러면 얘 형용사입니다. 근데 형용사라면 얘 뜻은 알다가 아니고 뭐? 알고 있는. 그리고 얘랑 한꺼번에 수고로 익혀주세요. Aware of. Aware of는 되게 많이 쓰입니다. Aware of.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직장 상사가 뭐에 대해서 막 설명한 다음에
You should be aware of it. 입니다. You should be aware of it. 아, 그러면 you should be aware of it. You should be aware of it. 무슨 소리야? 그렇죠. 그러니까 be aware of, be aware of. Be aware of가 뭐다? know다, know. 됐습니까? be aware of. 그리고 aware of. 인지하고 있는, 알고 있는 이란 형용사입니다. aware만 익힌 말고 aware of 같이 붙여서 읽으세요. 됐습니까? 부모의 만족한? yes. 부모의 실망한? disappointed at. 부모의 혼란? Are you aware of? 자, 그리고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것은 이렇게 선생님이 잘하는 장난. Do you aware of your school rules? 있습니까? 어, 뭐가 우리가 틀렸지? 말하겠습니다. 있습니다. Do you aware of? 돼, 안 돼? 안 되죠. 있습니까? 여기에 절대로 do를 써서는 안 된다. 있습니까? Do you know? Are you know? 아니죠. 예, 여기 동사니까. 그니까, do you aware 아니죠? 왜? 동사니까. do you happy야? are you happy야? 하듯이, are you aware 맞아요. 그니까. Okay, do you know about, you know about, don't you? are you aware of the war?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알고 있을 때, I know about the plan. 알지? I have heard about, 들어본 적 있지? I'm heard about 인지. 자, 여기 have에다 발로 해놨던 얘기는, 얘를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무슨 시제로 표현해도 알고 있다는 표현이고 현재 완료로 해도 되고 얘 빼고 단순 과거로 해도 다 뭐 들어봤단 얘기니까 I heard, I have heard that 수지 뭐한테 그런 건 나온다 수지 won the dance contest 그러니까 수지가 댄스를 들었어 I've been told 어? 이게 나왔어? 자, I haven't told about the plan. 뜻이 뭐야? 나는 그 계획에 대해서 뭐 했어? 들어봤다. 들어봤다. 이런 거. 됐습니까? I have been told에 대해서는 좀 설명할 게 보이죠? 근데 한번 설명한 적 있어, 이거. I have been told. 자, 얘를 한번 뽀개볼게. I have been told. 일단 안 줄인 형태로 쓰고. I have been told. 이렇게 해서 얘를 어떻게 뽕해 볼 수 있냐면 요렇게 요렇게 볼 수 있죠 그쵸? 자 have been을 먼저 보겠습니다 have been은 have 뒤에 뭐가 왔어? pp가 왔죠 그 다음에 얘는 be 플러스 pp인거죠 이거 be 플러스 pp have 플러스 pp고 요 부분은 have 플러스 pp 요 부분은 be 플러스 pp야 그러면 have 플러스 pp는 보고는 뭐라 그러죠? 그렇죠. 현재 완료라고 하죠. 그럼 B 플러스 입장 바뀐 어떤 시는 뭐라고 하죠? 그렇죠. 수동태. 이거 전에 한번 얘기한 지난 시간에 한 적 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고 하냐. 현재 완료 수동태.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게 나왔어라고 얘기한 거는 이거를 원래 여러분들 버전이라면 내가 들어본 적 있다라는 표현을 뭐로 해도 알고 있음을 표현했으니까 이렇게 단순 과거로 해도 되니까 I have been told 말고 뭐도 되겠다 그렇죠 I was told about the plan 해도 되겠죠 I was told about the plan I was told가 뭐하고 똑같아 I heard about the plan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be told 뭐 했다 뭐 하다 들었다죠 들었다죠 근데 나는 뭐 해본 적이 있다고 한 거야? 난 들어본 적이 있다고 표현한 거야. 난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야기하다를 당해본 적이 있어. 들어본 적이 I have been told about the plan. 그러니까 have been told 하는 거야. I have been. 대화 파트에 이게 나온다는 얘기는 조만간 뭐도 배우고 가르치고 뭐 배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뭐 배웠잖니? 이는 현재 완료 배웠잖니? 요즘 뭐 배우잖니? 수업때 배웠잖니? 학생 이렇게 하는 거야. 아, I have been told. 오케이. 그래서 핵심 포인트, have you heard about 현재 완료 시제로서 들어본 뭐가 있니 완료 경험을 설명해 당연히 경험 용법이다. 그다음에 I have heard about, I heard about 들어본 적이 있다. 뭐, I know that 이렇게 나 알아 이렇게 표현이다. 그다음에 heard 뒤에는 heard 뒤에는
이 설명은 뭐냐면은 나는 그거 들어봤어 이럴 때는 I heard about it. 그 다음에 여기 heard가 누가 뭐뭐 했다라 누가 술 들었다 할 때는 I heard that she was the first to cry.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I heard about, I know. 이거는 heard만 여기 똑같은 거 아니야? know도 똑같아. I know about it 하잖아. I know about it. I know that she is interested. 아, heard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너도 똑같다. 이렇게 써놓으면 나중에 뭔 뜻인지 모르겠네. 아, 잠깐만. 놀랐어. Look, it looks like a leaf, but it's moving. It looks like a leaf, but it's moving. It looks like 어떤 보인다야? 겉같이 보인다요? 겉같이 보인다요? 겉같이 보이네. 굉장히 안 되네. 같은 새끼는 얘기하는 거죠. 잎사귀 같은 새끼입니다. 그쵸? 친구들끼리 이렇게 서로 덕담하고 잎사귀 같은 새끼. 귀여운 것. 맞습니다. It's moving. 움직이고 있는 중이다. 현대형분이죠. It's surprising. It's surprising인데 똑같은 표현을 I am surprised. 알죠? At it. 맞습니다. It's 뭐 되셨다. The leaf 되셨죠. The leaf is surprising. The leaf가 놀라게 만들고 I am surprised. I am surprised는 무슨 태? 수동 태. 현재 진행형. 그렇죠. 감탄문 나오시면 How surprising it is. 아, 감탄문 할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잘 얘기했어. 놀라운 표현할 때 원래 더 좋은 건 뭐야? 감탄문이죠. It's surprising. I am surprised. How surprising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오케이. 자, 그래서 It's surprising 또는 How surprising it is. It is는 감탄문에서 주어 동사는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아? It's surprising, how surprising, what a surprising leaf. 감탄문은 뭐로 시작할 수도 있고, 뭐로 시작할 수도 있고. What이나 how로 시작할 수 있는데, 어떨 때 how로 시작하고, 어떨 때 what로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면, 주어 동사 나오는 부분, 만약에 주어 동사를 생략 안 했는데, 뭐, what, how surprising your car is 이런 문제 있다. How surprising your car is. 그러면 어디서 잘려야 돼? How surprising에서 잘리고 your car is는 뭡니까? 주어 뭔가죠? 근데 your car 뭔가 있네. 틀렸다. How가 아니면 뭐가 된다? What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있다니까? 아니죠. What을 써도 똑같은 얘기하고 싶은 What a surprising car it is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정리하자면 주어 동사를 제외한 됐습니까? 주어 동사를 제외한 부분에 명사가 있을 때는 what으로 시작하고 명사가 없을 때는 how으로 시작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거를 it is surprising, it is very surprising 이런 것을 감탄문 만들 때는 내가 나쁜 나라도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 데리고 왔더니 it is 주어 동사를 빼고 깜짝 놀라는 거 데리고 왔더니 뭐밖에 없네 surprising이나 형용사나 부사밖에 없네 그러니까 뭐라고 한다? How surprising it is. Okay, what a surprise. 선생님, 이거는 왜 surprise가 놀라게 하도 되지만 명사로서 뭐 놀라게 하는 것이란 뜻도 있으니까 what a surprise it is 하는 거죠. 정말 놀라운 것이구나. 그러니까? Okay, 그 다음에 I can't believe it. 나는 뭐 할 수가 없다?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I can't believe it 하고 unbelievable. It is unbelievable 이 말이죠. It is unbelievable. Unbelievable 어떤 믿을 수 없는 됐습니다. 오케이 여러분들 형용사 하다 보면 끝에 of 이런 걸로 끝나는 애들이 있어. 그렇죠? 그러면 of의 뜻은 가능한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believable 뭐가 가능한? 믿는 것이 가능한. 근데 on을 붙였으니까 믿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믿을 수 없는. 그래서 뭐 it's surprising, that's surprising, I am surprised 알죠? 그러면 incredible 뭐 같다? unbelievable 하고 왔습니다. incredible 어떤 믿을 수 없는 incredible은 얼마 전에 영화
제목도 아니야. 역설적인데? Incredibles. Incredible이란 제목은 나왔던가? Incredible Hulk라는 만화도 있습니다. Incredible Hulk. 아? 오케이. 조금 근데 Incredible이나 Unbelievable 이런 단어들은 조금 익히기가 어렵죠? 그렇죠. 여러분이 평상시에 그렇죠. 안 쓰던 용어니까. 그니까? 그래서 뭐 한 번씩 집에서 쏙 쓰세요. 그니까? 뭐 아버지가 뭐 한 번씩 갑자기 집에 뭐 일찍 들어오시면 Incredible 지나가시고요. 그니까? Unbelievable 지나가시고요. 엄마가 갑자기 뭐 맛있는 음식을 해주셨다. Unbelievable. 우리 엄마가 이런 짓을 하다니. 그니까? 뭐라고 욕한 거지! 막 이러면. 그니까? 아, 믿을 수 없이 놀랐다는 뜻입니다, 어머님. 제가 요즘 영어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게 잘 안 외워져서 평상시 생활에 한번 써먹어보려고 합니다, 어머님. 놀라셨습니까? 욕은 아닙니다. 제가 사진 찾아서 보여드릴까요? 그니까? 근데 막, 보다 보니까 밑에 보니까 막, 미, 속어, 족같네. 여기 나오면 그때 족되는 거야. 그니까? 요거 나라가 한 가지 뜻만 있는 거 아닌데. 얘한테 속어의 뜻이 없기를 바라고 한번 써보세요. 그니까. 자, 서프라이즈, 뭐, 이거 ING형이라고 ED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ING형은 어떤 기분이 들게 만드는, ED형은 뭐 어떤 감정을 느끼는 이런 뜻이다. I'm surprised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럼 방금 했던 우리 뭐 배웠더라? 우리 모함이라고 뭐냐? 모함이라고. 음악을 표현한 거라는 거 같고. 근데 들어본 적이 있는지. 좀 그런 것들이 이제 줄줄줄 나오겠죠.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I need to water my flower today. 이러네요. I need to water my flower today. They don't look healthy. 그 다음에, They are eating the leaves. They are eating the leaves. 얘는 뭘까? They are small but eat. A lot. 또는 much.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much. Thanks a lot. Thanks much. 어찌 고맙다고? 어찌 고맙다고? 어찌 고맙다고? 어찌 고맙다고? 어찌 고맙다고? 많이 고맙다고. 됐습니다. Thanks very much. Many 하는 사람 있습니까? Thanks very much야. Thanks very much. 어? 뭐라고? 니그즈? 네, 어찌 먹는다? 많이 먹는다. 네, a lot of하고 a lot은 다르다라고 수업한 적 있죠. a lot of 어떤, 많은, a lot of는 모두 될 수 있고, 모두 될 수 있다. 메리가 될 수도 있고, 머치가 될 수도 있다. a lot은 무슨 뜻이다? 많이란 뜻이다. 많이란 뜻일 때 뭐로 바꿔서도 된다? 머치란 뜻. 선생님, 머치는 많은이라면서요. 머치는 양이 많으면 되지만, 부서로서 무슨 뜻도 있다? 많이 라는 뜻도 있다. 됐습니다. They are small but eat a lot. 됐습니다. 만약에 a lot of를 꼭 쓰고 싶다. 그럼 이렇게 해야 되겠죠. They are small but they eat, 아니, they는 빼도 되니까. They are small but eat a lot of leaves. 됐습니다. Okay, I can see some 무슨 potato, tomatoes on this plant today. Some of them are turning red already. 에서는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 미리 표현은 뭐 얘도 뭐 물론 해야 되겠지만 some of them 요 부분 이 톤의 다양한 뜻 그 다음에 이턴 대신에 쓸 수 있는 거 뭐 이런 얘기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I can see many, I can see some, small, little 뭐 이런 거 하면 되겠죠. 뭐 small 합시다. I can see some small tomatoes on this plant today. 무슨 토마토겠어? 토마토. 됐죠. 맞습니까? I can see some small tomatoes on this plant today. Some of them are turning red already. Some of them are turning red already가 뭔 뜻이야? 벌써 빨갛게 그렇죠. 그것들 중 몇 개는 벌써 빨갛게 변하고 있는 중이야. turn 뒤에 무슨 시 오면? 어떤 시 오면 어떤 상태로 변하다라는 뜻이고 그때 turning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 그렇죠. becoming become 하려고 그래. become니까. become 또. grow. 그렇죠. 와우. 역시. 초등학교 3년이면 풍어를 넣는다. grow 또.
어? plant get 그래프 그릴 거야? 그니까 so they are turning red already. 벌써 빨갛게 변하고 있는 중이야. I can see so small. 그러면 지나간 거 중에 I need to 뒤에 동사 원형이죠. 네, 무슨 I need to water. 그렇죠. I have to water. I should water. I must water. 이런 뜻이죠. They don't look healthy. 그렇죠. look 어떤이도 뭐. 그러니까 것들은 건강해 보이지 않아. My flowers don't look healthy. They are eating the leaves. They are small but eat a lot. 그러니까 많이는 얼라지고 많은 얼라도보다. They eat much. I can see some small tomatoes on this plant today. Some of them, 뒤에는 그렇죠, some money 이런 건 안 되죠, 그렇죠? 됩니까? 네, 그렇다면 다시 some 뒤에는 셀 수 있는 것은 반드시 복수형, 셀 수 없는 것도 올 수 있다. 좀 말이 기네요, 어쨌든. 그러니까 some, 그러니까 좀 이 말을 간단하게 읽힐라 그러면 some books, some money 둘 다 된다 이렇게 읽혀버리면 되죠. 그러니까 some book은 안 되고, 그러니까 some of them, some of the tomatoes are turning red already. 그다음에 these leaves are shining today. They 아까 했던 거 나오네. They look healthy. 근데 건강한이란 말로 healthy 이런 것만 쓰면 재미없다. They look good. 좋아보인다? 건강해 보인다는 they look well 괜찮네. They look well 어떤 건강한이 되죠. 이거 잘 이런 뜻도 있지만 건강한도 되죠. They look well 또 They look better 굿. 약간 느낌이 없어진 느낌이고요. 건강한이 찾고 있습니다. They look 그건 신성한이고요. They look fit. 아 혹시 fit에 대해서 언제 좀 근래에 배운 적 있지 않나요? fit 동사로도 쓰이죠. 딱 들어맞다 됐습니다. 근데 핏이 뭐 하던 어떤 형용사로서 어떤 건강한 된다고 얼마 전에 배웠죠. 아, you fit 너 건강해 보여. 아, these leaves are shining today. 이 잎사귀들이 반짝거리고 있네. shine의 삼단변신 혹시 아나요? 샤인 뭔가 shine shone shine shone shone 뭔가 쉐이크의 3단 변신 혹시 합니까? 또 shake shook shaken shake shook shaken 다 알죠? 그다음 뭐 여기는 뭐 여기까지 여기서 뭐 알고 있는지 물어본다든지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뭐 기본적인 거 turn red, look healthy, look fit, water가 물주란 뜻도 돼 이런 뜻이고 실제 빈칸에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이 대화 네? 왜 단어 예문이 안 왔어? 등수야 1. I need to water my flowers today. They don't look healthy. 2. They are eating the leaves. They are small but eat a lot. 3. I can see some small tomatoes on this plant today. Some of them are turning red already. 4. These leaves are shining today. They look healthy.
이거 갔다 오면 맨날 이거 막 메모리가 되잖아. Get ready. 준비하기. Some plants are. 그렇죠. In dangerous야, in danger야. 어떤 것이야, 어떤이야, 여기? 어떤 속에 있어, 어떤 것 속에 있어? In이 뭐 속에 어떤 속에 있습니까? In이 뭐 속에잖아, 그렇죠. 그럼 어떤 것 속에야, 어떤 속에야? 어떤 속에. 그럼 dangerous 써야 되겠네? Danger는 명사죠. 그러니까 어떤 것 속에 처해 있다, 어떤 것 안에 있다, 위험 속에 있다. In dangerous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in danger. Some plants are in danger. Have you heard about those plants? 어디서 많이 본 거네. 그러니까 Have you heard about those plants? No, I haven't. 그래서 아까 했던 거하고 똑같죠? 뭐 여러분들 뭐 알면 됐고요. No, I haven't heard about them. 그다음에 oh, this is closing its leaves. 떠나다 들이죠, 그렇죠? 떠나다 들이를 닫고 있죠. I heard about this plant. It's a fly eater.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heard about죠. 들어본 적 있었고, I have heard about 했는데요. 어떤 것을 들어본 적 있다니까 여기서는 about이고요. 그다음에 look, it looks like a leaf, but it's moving. Looks Wait, but it's moving. It's surprising. 뭐 표현하기? 뭐라고 표현하기? It's surprise. 이제 배틀하면 되겠다, 이제. 그쵸? It's surprising. It's look. Be away of. It's surprising. Isn't it? Be away of. I'm away of this. 그래서 얘 주소가 좀 잘못됐습니다. 네. Where of는 뭐뭐를 알고 있는지였으면 좋겠네요. Are you aware of this? 너 이거 알고 있어? You should be aware of this. What a surprise. Go. Incredible. Go. Unbelievable. Unbelievable. 나왔습니다. 네, 다음 다시 또. 또. 언제든 나오고요. 나오고요. How surprising. How surprising 나왔습니다. 자, 다음으로 30분. That's a surprise 나왔고요. 예, 또 나왔습니다. 30분. That's a surprise 나왔고요. Incredible, unbelievable. 예, 그리고는 I can't believe it 나왔네. I can't 못 믿겠다 나왔습니다. 또 30분. 아, 계속 이름이 나왔고요. 다음. 자차. 아, 네. 왜 입장을 안 해? 웬만한 건다 나왔네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I heard, 이거. Have you heard about those plants? 바꿨을 수 있는 거구나. Have you heard about those plants? Have you heard about those plants? 바꿨을 수 있는 거. Do you know about those plants? 아, 제가 생각해보면, do you know about those plants? 가능하겠죠. Do you know about those plants? 또. You know about those plants? Don't you? 또. Are you aware of those plants? Are you? Are you aware? Aware of those plants. 아, 딱 이쁘다. Are you aware of those plants? 근데 대답이 달라진다. Are you aware of those plants? 라고 물었을 때, 아니면, Yes, I am aware. Yes, I am. Are you 라고 물었잖아요. Are you aware of those plants? Yes, I am. 그 다음에, Do you know about those plants? 했을 때는, Yes, I do. Have you heard about those plants? 했을 때는, Yes, I have. 그러니까 다음 대화는 뭐라고 하겠어요? Have you heard about those plants? Yes, I do. Thank you. 와, Are you aware of those plants? Yes, I do. Thank you. Yes, I have. Thank you. Yes, I am. 와, 이상한 게 진짜 없을 거는 거지. 와, 들어본 적 있어? 들어봤어. 이러면 될 건데. 그러니까 뭐 어떨 때는 have고, 어떨 때는 am이고, 어떨 때는 do고, 뭐 그렇네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학교 선생님이 그런 거 갖고 있어. 짜증나게. 문제를 내니까. 그니까? 뭘안 그래?
니네 학교 시험 문제 점점 어려워지고 짜증나, 어려워진다기보다는 정상화가 되고 있네. 그니까? 정상화. 네. 그 다음 계속해서, listen in. 그래서 오늘 돈은 안 챙겨오셨나봐요, 사장님. 입찰 안 하시네. 그니까? I heard about Minjun. He won the English speaking contest. 난 들어본 적이 있단 말이죠. 난 민준이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러면 너 민준이에 대해서 들어, 뭐, 민준이 소식 들었어? Have you heard about 민준? 하면 되겠죠. Do you know about 민준? 그니까? 근데 do you know, 아, do you know about 민준하고 do you know 민준은 차이가 좀 있죠. 민준입니다. 그렇죠. Do you know 민준이, 민준이란 사람을 아는 얘기고, do you know about 민준이는 민준이한테 뭔 일이 생겼는데 그 소식 아니야. 이런 뉘앙스의 차이가 있죠. 그런 약간의 뜻의 의미의 느낌의 차이를 보고 뉘앙스라고 합니다. 프랑스어인데요. He won English speaking contest. I heard about 우진. 우진이 소식 들었는데 he has begun to learn how to swim. 뻔한 거죠. 그렇죠. How to swim. He has begun. 그는 이거 완료 시제네.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he has begun to learn how to swim.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계속 시작을 하죠. 어제도 시작하고 오늘 시작하고 시작해본 경험이 있죠. 완료죠. 시작했다. 제일 만만하게 완료죠. 됐습니까?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냥 한번 봤어요. 완료죠. He has begun. 굳이 뭐 he has begun. 근데 이거의 차이점은 뭘까? He has begun to learn how to swim의 차이하고 he began to learn how to swim의 그러니까 has begun이라는 현재 완료 시제를 썼을 때의 전달되는 내용하고 he began이라고 단순 과거 시제를 썼을 때의 차이 전달되는 내용의 차이는 he began이라고 단순 과거 시제를 쓰면 그냥 뭐 했단 얘기밖에 안 하는 거야. 수영 배우기 시작했단 얘기만 하는 거고 과거에 시작했단 얘기는 하는 거고 지금도 한다 안 한다 모른다는 얘기 준 건 그렇습니다. 이렇게 현재 완료를 시제했으면 과거에 시작했는데 지금도 열심히 배우고 있다 라는 내용까지 전달이 되는 느낌이죠. 그니까 그 다음에 I heard about Ji-hun. He went to Canada to study.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이거? Why에 대한 대답이니까 뭐를 나타내는 그렇죠. 캐나다로 간 의도죠. 그러니까 의도를 나타낸 투부정사한테는 좀 더 할 말이 있죠. 그렇죠. 그렇죠. In order to 또는 so as to study.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heard about은 이제 아시죠? 누구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 뭐, did you heard about 민준? Have you heard about 민준? Yes, I heard about him. He won the English speaking contest. I heard about 뭐 같은 거고요. He has begun. 뭐 얘는 뭐 he began 해도 되지만 he had begun to learn. begin은 누구처럼 이거 한번 해볼까요? begin은 누구처럼? begin은 start like가 대표죠. like처럼 다 와도 상관없고 그렇다는 얘기는 얘 learning으로 바꿔 써도 된다는 얘기죠. he has begun learning how to swim. 그 다음에 learn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 learn은 누구처럼? learn. 그렇죠. learn to do입니다. learn to do 뭐뭐 하는 것을 배우다. 그니까 여기서는 how to 의문사 플러스 to를 넣었고요. learn to speak English 영어 말하는 것을 배우다 했습니다. want처럼 각각의 가족이 누군지 얘기했습니다. begin은 like, start, begin, continue, learn은 want, decide, plan 이런 것들 했습니다. I heard about you went to Canada in order to study.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one. B. Some plants are in danger. Have you heard about those plants? G. No, I haven't. 2. G. Oh, this is closing its leaves. B. I heard about this plant. It's a fly eater. 네, 퀴즈레처럼 관로 안에 있는 건 아니고 좀 좋겠네. 3. G. Look. It looks like a leaf, but it's moving. B. It's surprising. 다 됐죠? 예, listen and speak부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숙제가 뭐다? 빈칸을 채워보세요. 오.
언제 계속이냐면 9월 5일. 이거 정리를 놓고